네, 안녕하세요. 희용 PD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PD로서의 일상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맨날 회사에서 크리에이터들과 놀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재밌는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회사의 PD로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리얼하게 오늘 하루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봐주세요. 피디들이 모여있는 편집실. 체주부와 브이로그 영상은 모두 이곳에서 편집된다. 희용 PD의 출근 후 첫 업무는 편집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다. 사장인 기동은 외부 업무들로 바빠 회사엔 잘 못 나온다. 아무도 안 왔네. 크리에이터들은 촬영이 없을 땐 대부분 집에서 일하는 편이다. 재열은 나와야 하는데 지각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열님 안 오셨어요? 저희 덩 따러 간 거 어디예요? 예? 덩 따러 간 거. 아, 덩? 네. 얘기할 거 있는데. 재열의 출근 루틴은 모닝똥과 양치로 시작한다. 왜 회사 와서 이러는진 아무도 모른다. 뭐 하는 새끼인지 모르겠다. 아, 집을 보고 와가지고 바빴네. 신혼집 구하신 거예요? 네. 뭐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체주부 채널은 이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다. 승원님이랑 같이 회의하고 있다. 회의하고 있네. 나와 나와. 우리 이제 해야 돼. 나와. 이거 지금 바빠요. 오마 오마. 허세 부려봤지만 안 된다고 하네. 이재승. 네. 뭐 얘기할 거 있다고? 네. 뭐? C. 아 좀. C M U. 아 진짜 빡치는다. 아니 왜 하나라는 거야 도대체? 아너 너무 깝치잖아. 안 깝쳤어 하나도. C M U가 안 깝치는 거라고? 재현님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제가 크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볼게요. 재인님, 제가 재현님한테 지금 깜치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린다. 살짝 긴박긴 한데. 살짝 긴박해. 살짝 긴박. 그동안 편집돼서 몰랐겠지만 재열이 평소에 희연을 쥐어박는 이유다. 아 진짜? 제품 샀어. 아 진짜? 야 먹어. 아니요. 아니요. 지금 20. 저희는 매출이 별로 안 나쁘잖아요, 사실. 네. 그쪽에서는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아마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저희가 로비 많이 없었죠. 저거 한 달 20일 한 달밖에 없었으니까. 또 뭐 있죠? 또 뭐 있나요? 뭐 들어오고 있나요? 근데 식품이 지금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저희. 먹는 거 일단 우선 맛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일단 삶의 테스트 다 돌려보고. 난 사실 사람들 맛있다고 해도 사실 내 기준은 음미스러워. 아무거나 잘 먹으면서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이제 믿고 먹는다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그거 제가 두 번 먹어봤는데 괜찮다고 한 거 있었잖아요. 엄마봐. 그 이름이 뭐? 아 엄마봐. 그거 괜찮잖아요. 오빠 두 번 먹어봤잖아 저번에. 네. 그거는 그 소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그거 더 깎아오라 했잖아 내가. 깎아왔잖아. 더 깎아온 거야? 응. 그거 얼마야 지금? 원래 정가 32,900원.
지금 자사몰 해서 3만 얼마? 32,900원. 이렇게 비싸. 원래는 진짜 소고기 비싸. 이게 근데 다른 제품 검색해보면 소고기 함량이 아 비싸 비싸 얼마까지 깎았는데 그래. 판매대금 가격이 네, 판매가 24,900원 24,000원인데 우리는 얼마까지 깎아왔어? 2만 2만으로 시작하면 안 해 아니 앞자리가 2는 아니에요. 앞자리 1로 바꾸고 이거 9? 근데 또 앞자리 1로 바뀌었는데 두 번째 자리를 9로 시작하면 또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8로 만들었어. 대박이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18,700원. 네. 그래서 그리고 세트로 이게 하나만 사서 아 근데 이게 우리끼리 이렇게 맛있다 해봤자 사람 시청자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팬분들이 진짜 애매한 게 표현을 못하셨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커머스 영상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한 번에 웬만하면 다 괜찮아? 그 컨텐츠 짜야지. 저희가 짤 건데 이걸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볼까? 이게 컨텐츠를 내야 돼. 너무 늦어질 뻔했다. 늦어졌대. 아니 어릴 때 이혼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초청해서 저희 어머님한테 그렇다고 하고 아니 뭐 그런 아이디어 좋지. 괜찮아요. 계속 원래 이러다가 나오는 거. 영민이랑 어떻게 할까? 글쎄요. 내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미리 먹어봤으니까 네. 안 먹어본 사람들 상대로 네. 먹어보는 거 어때? 누구야? 사람들, 비디들이랑 이제 직원들. 제가 밥을 뭐 해준 척을 하는 거예요. 밥 해줄게 하고 가서 엄마 막 딱 까고 네. 밥에다 소스 비워갖고 딱 주는 거. 위에 계란도 좀 올리고 만든 것처럼 100% 맛있다 할 거거든. 왜 맛있다 이거? 맛있잖아요 먹었는데 제열린이 만들어서 맛이 없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 근데 그게 아, 좀 그런 건데 객관적으로 네.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어떻게 맞다고 하면은 그거 그거대로 나아진 거 어떻게 근데, 아니 근데 뭐 취향에 다를 수 있어. 맞아. 괜찮은 거 같은데 뭐 그럼 이렇게 하자. 가끔 내가. 놀고 먹는 백점 같지만 이럴 때 보면 역시 괜히 백만 유튜버가 아니다. 이거 직원들은 몇 명 모르죠? 엄마 잘 한다는 거 가마스 하는 거 재열림이 결정하거든. 거의 모르죠. 그럼 지금 바로 찍을까요? 좋아. 원래 이렇게 바로 하나 바로 찍어요? 아니 카메라 좀 보자. 이거 괜찮다? 카메라 있으면 아 근데 좀 얘기 한 번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형이 어제 그 속이 있나? 이런 거야? 화장실도 안 나? 그 저기 오늘 제가 밥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밥 마지못해 좋아해주는 직원들. 별로 안 좋아하네. 사회생활이 이렇게 어렵다. 기대할게요. 네. 나가서 먹고 싶어. 이거 그냥 비벼가지고 계란후라이에다가 김 하나만 있으면 그냥 진짜 졸래 맛있거든. 이거 레시피 이거 많이 해먹다 그냥 파도 사오라 했거든. 대충 하자. 아이씨 대충 하는데 살짝 문 열어볼래 살짝. 응? 아, 소리? 아, 불 소리? 진짜 간단하게 할 거잖아요, 어차피. 사실 내가 할 건 밥 데워서 비비는 것밖에 없어. 수상한 냄새를 맡고 찾아온 에이휘연. 야, 너 나가. 너 나가라고. 왜요? 아 요리해야 돼 나가. 손 떠났어 그래. 나가. 잠깐만 뭐야? 본 모습이야? 아 참. 저 요리인데? 잠깐만 얼마 하는 거 봐야 돼요? 밥을 많이 해야겠다. 와 냄새 씨. 아 누가 봐도 제일 나은 거 아닌데. 와 레알리 레알리 맛있겠는데요? 네. 와. 와. 이게 소고기 넣고 제가 양념 김을 비법 소스로 만든. 지렸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 어때요?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해요? 네.
조금 더 있어요. 있긴 해요. 살짝 남았네. 아, 더 해줄게, 더 해줄게. 이걸 금방 해드릴게요. 맛있죠, 근데 괜찮죠? 네, 맛있어요. 저 수제로 만든 거 치고도. 그래도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되게 현실적이네요. 와, 아니라. 네. 오, 멋있네요, 그냥. 맛이 없진 않나 봐요. 맛있어요. 이거. 간 봤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 그냥 막 비비면 어떡해요. 더 해줘야 될 것 같아. 진짜로? 네. 돌리고 있긴 해요. 그럼 우리 점심값 아낀 걸로 우리 나눠 해먹고. 이러고 진짜 뷔페를 간다는 게 무서운 점이다. 걸리요. 다 뭘 막아야 되는데? 밥? 왜? 볶아서 준대요. 아, 그래요? 푹 빠졌구만. 하나만 먹겠습니다. 그거 같다. 그 된장찌개랑 강된장? 볶음밥. 된장찌개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어? 고객님 오셨네? 누가 이거 만들었어? 내가 나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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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다 먹었네. 네. 잠깐. 다이어트 거리는 약간 뭐요? 적당히 자극적이야. 맞아 엄청 자극적이야. 적당히 적당히 자극적이야. 계란도 먹어. 고객님 말 고객님 장어니까 좋네. 점심시간 직원들이 자유롭게 쉬는 점심시간. 나 스폰 안 좋아해. 뭐? 아, 준이야. 아, 나 쉴 것 같은데. 폐급휴기다. 그리고 불도 꺼진 채 무언가 집중하고 있는 남자들. 잘 맞은 것 같아. 여기서 손은 좀 상해. 이 구도면 누가 지금 이득이고 손해인 것 같아. 누가 보면 프로듀서 게이머인 줄 알겠다. 전 이거를 하면서 이걸 하나 먹었어요. 어, 맞아 맞아. 그랬어야 이득인 것 같아. 이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멀티가 안 되니까. 이제 내가 공격 타이밍이 재열이가 유일하게 열정 넘치는 시간이다. 어떠? 차라리 왜냐면 재열이 너무 열정이 타이트하다고 하면 촬영하기 전 일정을 짜고 있다. 근데 사실 나보다 얘가 더 바쁘긴 해. 무슨 님이요? 제이님. 아, 제이. 그리고 우순이가 안 되니까. 루틴이 안 되는 거겠죠? 거의 안 되지. 아니면 체주부는 여러 크리에이터가 출연하다 보니 일정 잡기도 참 힘들다. 야, 전화 한번 걸어봐. 심장이 박던 떠니. 고링 TV. 우승아 들리지? 어. 다 들려? 어. 들려 들려. 이제 대화를 해보면 되는데. 그냥 뭐야? 우승이는 근데 여자랑 같이 가도 돼? 어? 죽잖아. 오케이 알았어 일단 의사 알았어. 회의가 끝나고 잠시 쉬는 네. 시간. 어? 들어와서 여기 중에 한 명만 골라볼게. 와 쟤 왜 이렇게 못 나왔냐? 4번 열은 근데 좋아요. 진짜 못 나왔는데 3번이랑 삐까치네. 3번이요? 근데 또 이런 열은 또 좋은 거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아, 그쪽 나라 말로 해줘. 그걸로 억양. 외계인들 사이에선 꽤나 미인산인가 보다. 빅브라폰이 근데 키운 오빠 아니야? 친오빠? 친오빠가 아니라고요. 김캡빅브라폰? 어. 오케이. 이번 세계관 추가했습니다. 오늘부터 김캡의 오빠는 캡빅브라폰입니다. 오빠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의 생김새는 한번 쳐주세요. 진짜 있는 거예요? 오! 나왔다! 아니, 왜? 이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구글했으면 나오잖아요. 캡빅바람 한번 치면. 하지 말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겠어요? 어? 무슨 일이겠어? 브이로그 영상 피드백을 받으러 온 PD. 잠깐만, 나 이거 지금 사람들이랑 하는 거라고. 잠깐만. 잠깐만 가 있어봐, 내가 금방. 아,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니 아니, 내가 금방 갈게. 아, 여기서 기다려. 근데 이 새끼 게임 끝낸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는 안 한다고 하긴 한다. 뭐 봐야 돼요? 왜요?
먹으러 가자고요. 시영이 맛있어. 진짜. 잠깐 나갔다 와야 돼. 시영이. 네. 시영이 밥을 사야 돼. 아, 아니요,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그래? 어디였어? 저기 가셨어요. 갑자기 어디 갔어? 한 분 사이에. 제가 언제 봤을 때? 아, 그니까. 아무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잠깐 한눈 팔아 하는데 없어졌어요. 어, 어디였어? 어? 아, 저기 있잖아. 딱 봐도 저 크니까. 몸이 커도 다 걸려요, 어차피. 아, 재열리 진짜 봐주세요. 음식은 아예 안 해요. 그에 비하면 누구보다 후리한. 그걸로 인해 또 싸우는 거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재미가 흥미로운 게 소리를 짜서 뭔가 이렇게 딱 이끌어가는 뭐 딱 있어요. 그래도 영상 피드백 할 때는 나름 진지하다. 재열님 자리에는 왜 이 게임이 켜져 있는 거예요? 게임이 왜 항상 켜져 있어? 점심시간에 게임 켜놓고 하루 종일 지금 열심히 뛰었다는 증거죠. 맞네. 하긴 자리에 앉으셔야 웃기겠지. 오늘 썸네일은 진짜 극악의 난이도다. 극악 난이도예요, 진짜. 아, 근데 저희 요즘 조회수 잘 나오는 거 아세요? 그니까. 왜 잘 돼? 재열님이 썸네일 잘 또 요즘에 또 물이 올라가지고. 아니 갑자기. 아니 근데 이걸 하면서 썸네일 생각해도 원래 근데 그게 맞아요. 어, 그렇게 그렇게. 어, 어, 방금 좋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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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했어. 있어요. 이거 어때요? 이걸로? 제가 딱 먹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 사실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렇게 썸네일 하는 과정이 진짜 긴 것 같아요. 썸네일 작업은 항상 창작의 고통을 겪는다. 제가 그냥 길게 한번 써볼게요. 어? 좋은데요? 그렇죠. 약간 여동생 방에 들어갔다가 걸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긴장되는 순간이죠. 자, 1위의 역사를 또 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간다? 어, 어떻게 간다? 간다? 업로드 후에는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걸 너무 많이 했다. 업로드 하고 나면 아쉬운 점이 또 보인다. 이거 원, 투, 피하고. 원, 투, 피하고. 원, 투, 피하고. 원, 투. 이것도 피해야지. 원, 그렇지. 원, 투. 어? 호흡팀이 다 간 거예요?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축지법? 축지법? 한번 보여주세요. 축지법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허경영인 줄 알았는데. 축지법 이동했죠, 저? 저 이것도 썸네일 중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금요일이라 근데 영상이 많이 올라간다. 어, 편집자들이 괜찮아요? 어둠에 익숙한 편집자들 방에 불을 켜는 건 실례이다. 아, 오늘 하필 썸네일 4개 하는 날이야. 죽을 것 같다. 졸라 멍청해 보이네. 여기도 시점이 고링이 열심히 한다가. 아, 이거 몇 분째 오면 하는 거야. 대가리 깨질 것 같아. 즐겁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지만 창작의 고통과 탄식이 울려 퍼지는 건 유튜브 회사의 흔한 일상이다. 직원들이 다 퇴근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남아서 회의 중이다. 배가 너무 고프다. 배고파요? 저희는 이제 퇴근합니다. 자, 이제 아무도 사람의 흔적은 제가 찾아볼 수 없고요. 네. 마지막 나가는 사람이 이제 1초를 점령하거든요. 이렇게 저와 재열님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평소보다 더 빡셌는데? 아저씨들은 어떡해요? 어, 뭐야, 사람 어, 뭐야? 사람 있었어요. 아니요. 역시 월 2천을 거는
회사 일이 끝나고도 개인 채널 업무 중인 A 희연.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껍죠? 안녕하세요. 치가요. 저 핸드폰 좀 가져갈게요. 이렇게 100만 채널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의 고된 하루가 끝난다. 카메라 끌어왔지롱.